supercalifragilisticexpialidocious. Even though the sound of it is something quite atrocious, if you say it loud enough, you always sound precocious. Supercalifragilisticexpialidocious. Did you ever hear that song? 우리 JCS 합창 반에서도 불렀던 노래인데 기억나는 학생 있을까요? 그러면 왜 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단어를 갑자기 선생님이 부르고 있는 걸까요? 아하! 우리 JCS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역시 추리력이 대단하다. 우리 2023년 겨울엔 자스민 그리고 알라딘과 매직 카펫 라이드를 즐겼다면 이제 2024년 겨울엔 메리 파핀스와 함께 런던 상공을 한번 날아가 볼까요? 바로 이 메리 파핀스 뮤지컬은 1930년도부터 또 메리 파핀스라는 제목으로 나온 시리즈 책들과 그리고 디즈니 영화사에서 1964년에 만든 메리 파핀스 동일한 제목으로 만든 영화를 기반으로 만든 그러한 뮤지컬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뉴욕 브로드웨이 띠어러에서도 2006년에서 13년까지 아주 많은 분들의 찬사를 받으며 계속 무대에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런던 웨스트 엔드 띠어러에서는 오늘날까지 무려 2004년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공연이 되고 있는 그런 멋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음악을 또 작곡한 분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Sherman Brothers라고 해서 저희 학교에서도 정글북 그리고 아리스토캣스를 했던 바로 그 뮤지컬 작품들의 작곡을 담당하셨던 그 분들이 만든 그러한 뮤지컬입니다. 여러분은 음악이 너무 기대되죠? 우리 주니퍼 크리스천 스쿨의 뮤지컬 역사를 돌아보면 벌써 알라딘 주니어가 11번째 그리고 이 메리 파핀스 주니어는 12번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12번째 뮤지컬. 정말 고민하며 기도하며 고른 메리 파핀스 주니어는 특별히 이 내용적으로나 음악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쌓아왔던 실력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 모두 정말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24년 겨울엔 어디요? 런던 상공으로 우리 메리 파핀스와 함께 날아봅시다!